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식 입장도 내놨습니다. 강진군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구 정책을 통해 지난해에는 신생아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년 전 여천 NCC 폭발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는데 노동계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20일의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 인력 충원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도 의대를 신설하겠다며 지역 내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저출생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남 강진구는 작년에 신생아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군 대구면입니다. 2년 전부터 연간 출생아 수 1명을 기록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뚝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에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자 강진군이 특단의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우선 빈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한 다음 5년에서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합니다. 예비 귀촌인을 대상으로 월세 만 원의 집을 빌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6가구가 입주를 확정지을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신청하기 전부터 강진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사 오게 돼서는 공기도 좋고 집도 마당도 있고 저희가 또 이 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육아수당 지원도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6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육아수당을 주는 겁니다. 0세부터 7세까지 최대 84개월간 월 6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육아수당 시행 이후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도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지난해 강진군 내 신생아 수가 150명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은 예산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취업, 교육, 지역 매력 중 하나만 탁월해도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적은 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요.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현금 지원 정책과 더불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2년 전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했던 여천 NCC 폭발 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2년 넘게 수사를 진행한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여수 산단 여천 NCC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열 교환기 밀폐 작업을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압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톤이 넘는 무게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또 다른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발생한 사고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첫 사례였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감독반을 꾸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확인한 결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안전밸브 적정성 점검 미실시 등 1,10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후 광주지방교육노동청의 기소 의견으로 원하청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 검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2년 1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해당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한 것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준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화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설계대로 설치되지 않은 열교환기 주요 부품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 점을 고려할 때 여천NCC 측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인과관계를 밝힐 법원의 기회조차 차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노동부의 기소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되고 대부분의 재해 발생 대기업에 대한 불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는 모두 510건.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40건으로 7%에 그쳤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기를 바랄까요?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을 들어보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유권자들을 만났는데요. 의대 유치부터 쓰레기 소각장 문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의대 유치 발언 이후 단독 의대 유치 계획을 밝힌 국립 순천대학교. 전남 동북권이 인구 75만 명의 권역인데다 노후화된 국가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중상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의대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대학에 의대를 둘 것인지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황. 순천대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통합의대 방침을 정부가 퇴짜 놓은 의미로 이해된다며 단독의대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순천 지역 유권자들도 순천대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여망이 바로 그 의대 유치입니다. 순천 여수 광양 지역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완결된 생활권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선되시면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순천의 또 다른 현안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의 후보지로 국가정원 옆 연양대를 선정한 가운데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순천시민운동본부는 순천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입지 재선정을 요구했습니다. 분명한 시민의 답을 얻어내고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행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소각장 이름 석자는 다시 거론되지 않아야 한다는 저 생각입니다. 민생 관련 공약 주문도 나왔습니다.
특히 과일값을 비롯한 농산물 물가가 급등해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공약하라고 호소합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시장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을 뭔가 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입법과 어떤 정책들이 이번 꼭 4월 10일 국회의원 출마자분들께서 꼭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동북권의 비극 여수 순천 11구 사건 관련 공약 요구도 나왔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됐고 개정도 됐지만 희생자로 접수된 7,300여 명 가운데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은 희생자는 560여 명에 그친 데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겁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배상, 보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유족들의 배보상 문제도 있고 또 유족들의 지금 뭐 생활지원보조비 문제도 있고 신고기간 연장이 혹시라도 안 된다고 하면 진상, 직권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유치부터 여순 사건 문제까지 순천 광양 곡성굴의 갑선거구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예비 후보자들이 화답할 때입니다. 헬로티빈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 갑과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조계원 예비 후보가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2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항을 해양관광복합 거점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여수 전남대학교 병원 설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여수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3차 국가도로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1차 공동공약 발표에 이어 실무 협의를 거친 뒤 2차 공약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여수갑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희망 공약에는 정주 여건 개선과 맞춤형 복지 정책 발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박정숙 예비후보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공약에 적극 반영해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유권자가 주도하는 정책 선거를 위해 기획된 행사로 페이스북 헬로티비 뉴스 전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박명기 예비후보가 지역 발전을 위한 6대 공약과 14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그린에너지 산업 연계망 구축과 목포대 의대 설립, 소상공인 부채 탕감, 수산업진흥원 건립, 지방대 무상교육, 국가동물의료보험 제도 도입 등 6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남권 거점도시 도약과 탄소중립, 노약자 돌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14대 과제를 설정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미래 생존 전략으로 검토했던 인천대와의 통합을 검증한 결과 현 체제에서는 법률이 미비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양대는 지난달 14일부터 약 5주 동안 인천대 통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현행법에서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자문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원희 총장은 인천대와의 통합이 지역 상생 요구와 배치되는 내용이었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인천대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언급할 일이 없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민들이 요구했던 목포대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체로 선정된 가운데 순천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달 착륙선 등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의 주요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는 2조 132억 원 규모의 국가 우주계획 핵심 사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